자, 이번 시간에는 이분 매칭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분 매칭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대회에서 자주 보이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실무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된다는 점에서 이분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쓰임새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다루었던 다양한 문제와 비슷하게 백준 온라인 젖지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링크로 접속을 해보시면은 축사 배정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분 매칭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소스 코드와 마찬가지로 DFS를 이용해서 매칭이 가능한 경우를 재기적으로 모두 매칭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이걸 한번 수정부터 해줘야겠어요, 저는. 네, 아무튼 바로 축사 배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축사 배정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와 축사로 나누어져요. 나누어져서 확인을 하는데 모든 수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몇 개의 축사 외에는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소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축사에 한해서만 배정을 한다는 거죠. 즉 이제 이거를 간단한 형태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는 소가 있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축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소는 각기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축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최대한으로 축사에 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구하는 게 바로 이분 매칭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바로 이분 매칭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의 마리수 N과 축사의 개수 M은 약 200개 이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각기 소들이 원하는 축사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때 축사에 들어갈 수 있는 소 마리수의 최댓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즉 가장 많이 매칭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 매칭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마찬가지로 C++ 문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벡터를 이용해서 각각 소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축사들의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define을 이용해서 최대 소의 마리수가 200마리까지 가능하니까 201로 설정을 한 거고요. d와 c까지 변수를 다 할당해 줄게요. 이 c 같은 경우는 현재 확인을 한 노드인지 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열 변수이고요. 자, 이렇게 nms를 이용해서 이분 매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N과 M의 소의 마리수와 축사의 개수를 입력을 받고요. 이제 각각의 소들은 총 몇 개의 축사를 원하는지 그 정보를 입력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T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은 뒤에 특정한 소가 어떠한 축사에 들어가고자 하는지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에 0을 넣어서 최대 몇 개까지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본적인 형태의 이분 매칭을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즉 다시 말해서 최대한 우겨 넣는 거예요. 한 번에 단위 이분 매칭을 수행할 때마다 이 fill 함수를 이용해서 c라는 배열 변수를 다 초기화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든 소에 대해서 DFS를 수행해서 축사 배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즉 특정한 소에 대해서 축사 배정이, 즉 이분 매칭이 이루어졌다면 카운트 값을 1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운트 값을 출력하면 정답 처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분 매칭을 위한 DFS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매칭에 성공한 경우는 true 값을 반환하고요. 즉 실패한 경우에는 이렇게 false 값을 반환을 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제 여기에서 연결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시도하는 거예요. 즉 특정한 소가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축사에 대해서 전부 다 해당 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가 들어가고자 하는 축사 번호를 T라고 한 다음에 이미 처리한 노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축사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더 이상 그 축사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어있거나 점유노드에 더 들어갈 공간이 있는 경우, 즉 만약에 현재 보고 있는 그 축사를 다른 노드가 이미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드가 다른 축사로 들어갈 수 있다면 현재의 손은 해당 축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재기함수를 이용해주는 거요. DFS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간에 현재 소가 해당 축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해당 축사는 현재 어떠한 소가 점유하고 있다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return true를 해서 결과적으로 해당 소가 축사에 들어갔다는 것을, 즉 이분 매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면 돼요. 실패했다면 이렇게 return false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았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출을 해보시면, 자, 컴파일 에러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네요. 이제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건데요. DFS를 수행할 때 그 반환값은 true 혹은 false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으로 반환 형태를 정해줘야 되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void라고 넣었네요. 이렇게 불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제출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출을 했을 때, 자, 성공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축사 배정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고요. 다음 문제는 열혈 강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입력을 받는 방식만 다르고 아까 풀어보았던 축사 배정 문제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직원이 N명이고 해야 할 일이 M개일 때 각각의 일은 한 명씩만 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아까 전에 다루었던 축사 배정과 정확히 일치하죠. 즉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분 매칭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입력 형식이 조금 달라요. 둘째 줄부터 N개의 줄에 I번째 줄에는 I번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의 개수와 할 수 있는 일의 번호가 차례대로 주어진다고 하네요. 즉 입력 받는 형태만 조금 바꿔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입력 받을 때 그 직원의 숫자와 일의 개수가 1000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맥스 값을 1001로 바꿔준 다음에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지 하나의 소스 코드 이 부분만 바꿔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출을 했을 때 빠르게 채점이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열혈 강호 문제 또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열혈 강호 2번 문제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아까와 조금 다르게 각 직원은 최대 2개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때 각각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을 자체는 한 명씩 담당을 하되 각 직원이 최대 두 개씩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이 경우는 매우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각각의 직원이 최대 두 개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직원에 대해서 DFS 함수를 불러올 때 이걸 두 번씩 불러오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직원을 먼저 매칭을 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즉 이분 매칭 알고리즘에 있어서 직원의 매칭 순서는 상관이 없고 어떻게 매칭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매칭되는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DFS를 두 번씩만 수행해주면 간단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소스코드에서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이 DFS를 수행할 때 현재 각 직원이 두 번씩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중포문을 이용해서, 네, 이 J를 이용해서 두 번씩 수행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출을 해보니까 채점이 조금 느리게 되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열혈 강호 2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열혈 강호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N명 중에서 K명은 최대 일을 두 개씩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와 동일하게 각각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소스코드를 바꿔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특정한 직원에 한해서만 두 번씩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칭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에 대해서 한 번씩 매칭을 해주고 특정한 직원의 숫자만큼만 추가적으로 한 번씩 더 매칭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코드를 조금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K란 걸 별도로 더 추가해서 두 번씩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다 한 번씩 먼저 매칭을 시켜준 이후에 두 번씩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요. 엑스트라라고 한 다음에 0을 넣어주고 i는 1부터 n까지 반복을 하고 엑스트라가 k보다 작을 때에 한해서, 즉 두 번씩 작업하는 경우에 한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분 매칭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엑스트라 값을 더해줘서 두 번씩 작업하는 경우는 총 몇 번만큼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렇게 그 결과를 구해서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출력할 때는 카운트 엑스트라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제출을 했을 때 틀렸다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건 제가 열혈강호 2번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우리가 풀고 있던 문제는 열혈강호 3번 문제였죠. 죄송해요. 다시 이렇게 제출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자, 성공적으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열혈강호 3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상어의 저녁 식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어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매칭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상어들은 크기, 속도, 지능으로 수치가 정해져 있고 상어 A의 크기, 속도, 지능이 상어 B의 크기, 속도, 지능보다 크거나 같다면 상어 A가 B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때 이게 이분매칭 문제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분매칭 문제가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재밌는 게 상어가 상어를 먹는 거니까 이분매칭 알고리즘으로 고려를 해보았을 때 상어가 상어에게 매칭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소스코드를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어가 1000마리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맥스를 1001로 설정해준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게 해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스탯이라고 해서 상어들의 스탯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처음부터 다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DFS를 작성해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매칭에 성공한 경우는 true고요. 실패한 경우는 false예요. 자, 특정한 상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상어들의 정보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스탯이 낮은 상어들이 표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어를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해당 상어를 먼저 살펴보았다면 넘어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어가 다른 상어에게 점유를 당하지 않았거나, 즉 아직 점유당하지 않았거나 현재 다른 상어가 점유하고 있대, 점유하고 있는 그 상어가 또 다른 상어를 먹는 식으로 자리를 비켜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현재 보고 있는 그 상어가 먹고자 하는 그 상어를 점유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true 값을 발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DFS 함수, 즉 한 번에 매칭을 수행하는 함수를 작성해 본 거고요.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상어들의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모든 상어들에 대해서 A, B, C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즉 각각의 스탯 정보들을 A, B, C로 구분해서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자, i번째 상어의 0번째 스탯,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받는 거고요. i는 1부터 n까지 커지도록 할게요. 즉 상어의 인덱스는 1부터 출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상어의 세 가지 스탯을 전부 다 입력을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상어끼리 연결을 시켜줄 건데요. 이렇게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줄 건데요. 자, 모든 상어들을 전부 다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스탯이 모두 동일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스탯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i번째 상어가 해당 j번째 상어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탯이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스탯이 더 강한 경우 또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더 강한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i번째 상어가 상어 j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반대로 상어 i가 j보다 약하다면, 즉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어 j가 i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상어끼리 연결이 모두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 매칭을 수행해 주는데요. 이렇게 상어들은 두 번씩 다 매칭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 상어가 최대 두 개의 상어까지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어에 대해서 두 번씩만 매칭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매칭을 할 때마다 이 C 배열을 felset 값으로 전부 초기화를 해주고 모든 상어에 대해서 전부 다 DFS 함수를 수행해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칭이 된 횟수를 출력해주면 돼요. 출력할 때는 남아있는 상어의 개수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상어의 개수 N에서 현재 매칭이 이루어진, 즉 잡아먹히게 될 그 상어들의 개수를 빼주게 되면 성공적으로 정답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상어의 저녁 식사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분 매칭 알고리즘을 직접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다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